두 번째 질문은 금강호 선배님께 하신 질문이죠. 일단 그렇죠. 가장 많이 변화된 캐릭터가 중식인데요. 그리고 중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캐릭터지 않습니까? 그 결국 첫 번째로는 목표를 바꿔주고 싶었어요. 원작을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단순 복수가 아니고 이분의 목적은 달라졌잖아요. 시체를 찾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점이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서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를 넣기 위해서 뺀질거리는 형사면 어떨까 봐 정반 원작과는 좀 반대로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집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이 또 우리가 또 마지막에 결말을 좀 더 재밌게 하는 데서 좀 이바지할 수 있게끔 각색을 했고 또 김상경 선배님께서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는가. 선배님의 평소 성격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. 저 진지합니다. 굉장히 진지하게. 그러니까 그 역할이 되게 허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만 굉장히 좀 낮고 굉장히 좀 예리한 실제로 진지한 그런 분이시기에 정말 딱 알맞은 캐스팅이 아니었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.